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시와 고사성어로 읽는 철학 이야기. 지금 11월 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강의를 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게 돼서 지금 지난 10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진 시대, 즉 위나라의 조조와 그다음 조조의 아들인 조식의 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조조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히 이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 굉장히 악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인간으로 조조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조조는 그 당시에 이 나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촉한, 즉 촉을 정통으로 보고 오와 위나라를 비정통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관중의 그 견해가 강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원래 명칭은 삼국지연의입니다. 삼국지, 삼국지연의 때문에 조조에 대한 평가가 간홍으로서 난세의 간홍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조조의 시세편 정도를 감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조조의 아들 조식, 세 번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인데 이 조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조의 첫 번째 아들인 조비도 굉장히 이제 그 위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죠. 굉장히 위대한 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식이라고 하는 훨씬 뛰어난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조식의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당가행이라고 하는 그 조조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칠판에다가 글씨를 써서 했는데 글씨가 가늘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제가 붓으로 대충 써봤습니다. 당가행, 뭐 짧은 노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악부라고 하는 시체가 있습니다. 악부시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무제, 한무제 때, 민간에 있는 많은 노래들을 채록하고, 거기에 나온 노래들의 종류를 분석한, 이게 이제 악부체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부라고 하는, 따로 음악과 관련된, 기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국가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협률 도위로서 이연년이라고 하는 인물을 무제가 앉힙니다. 이연년은 바로 이연년의 여동생이 이부인이라고 해서 자기의 부인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이 죽거나 또는 폐위되고 난 다음에 말년에 이 한무제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부인이 있는데 이 이부인이 바로 이연년의 여동생입니다. 이연년이 무제 앞에서 늘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이제 작곡을 해서 노래와 춤을 이제 추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한무제 앞에서 이 연년이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북방유가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북방유가인. 한무제 때, 이 악부라고 하는 궁중음악기구를 만들어서, 위원장으로 협률도위라고 하는 기구, 직을 만들어서 이연년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연년이 협률도위를 맡으면서 악부시를 이제 채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민간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이제 노래들을 내용별로 분류를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악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부시체가 결국 이제 한나라 때 영향을 끼쳤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위진 남북조의 이
단가행이라고 하는 이것도 악부시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신악부 체제, 뭐 신악부, 뭐 이런 등등으로 악부의 시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연년이 이제 한무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죠. 그때 노래 부른 것이 바로 북방유가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북방에 가인이 있다. 북방유가인, 절세이 독립, 경성, 일고 경인성, 제고 경인구, 영부지 경성여 경구, 가인 난제득,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북방에 뛰어난 여성이 한명 있는데 세상에 홀로 독립해서 아주 특출하게 뛰어났다. 한번 돌아보면은 성이 기울고 제고 경인구, 두번 돌아보면은 나라가 기운다. 영부지 어찌 모르겠는가? 경성여 경국, 성이 기울고 나라가 기운다는 걸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이 가인 난제득이다. 그 미인은 얻기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이 상탄할, 즉이 무제가 탄식하면서 그런 여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뒤에 있던 공주가 그 한무제의 누이가 말하기를 이저 이연년의 누이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해서 이 부인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해가지고 말년에 이 무제의 사랑을 독차지한 부인이 바로 이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으로 이연년도 출세를 하고 이 그다음에 이연년의 동생인 이광리도 나중에 출세를 하죠. 그러나 이광리가 나중에 중도적하고 싸움하러 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결국에는 패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때 이제 이 사마천이 결국 궁형을 받게 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릉과 함께 갔다가 패배하고 해서 이릉은 이 500명, 50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 저 중도적인 5만을 쳐부수다가 뒤에 결국에는 이 구원병이 안 하는 바람에 지원군이 안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한다고 막 한나라 궁중에서 이능 잘한다 잘한다 뭐 이광리 잘한다 하다가 항복하고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항복하고 나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능을 옹호하면서 이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능은 결코 흥료적에 끝까지 있을 사람이 아니고 잠시 이 방편으로 항복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좀더 기다려보자 라고 했다가 이 한무제의 그걸 받아서 지탄을 받고 궁형에 처해지게 됐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걸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이 궁형을 받게 되는 것, 이 사건하고 바로 이 한무제의 이연년 사건, 그리고 악부시, 그리고 악부시의 협률도의였던 이연년, 이게 다 연결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내년이나 돼서 대면으로 강의를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단가행이라고 하는 건 악부 시제의 악부 체 시의 하나이고, 그리고 악부 시의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신악부 체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단가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짧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가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유사한 저런 유사한 내용들을 쓰면 좀 단가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의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행도 조조의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것도 있고 호리행 해가지고 또 죽은 사람이 죽게 됐을 때 가게 되는 뭐 저승을 호리라는데 호리행도 여러 사람들의 호리행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단가행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조조의 단가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 섣불리 이제 악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이제 제쳐두고 이 시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이 조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조조가 생각만큼 그렇게
이 사악한 인물이거나 이렇지는 않다. 이걸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 인물을 만드는 것이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조조가 나타난 것이지 그때 당시에 이 군웅할가하는 시대에 성인군자로서는 아무도 그런 이제 통일이라든가 이런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관중의 시선으로 조조를 이제 바라본 이런 관점이 결국에는 조조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당가행 대주당가 술을 대하고 나니 마땅히 노래를 부르네.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죠. 술 마시고 노래 부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냐? 도대체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인생기야. 인생은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인생은 도대체 뭐냐? 비어조로 비유하자면은 조로 아침이슬과 같아. 아침이슬 해로행이라고 하는 이 조조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위에 있는 해로 위에 있는 이 이슬과 같고 그래서 이슬은 말하자면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이슬이 맺히지만 인생은 한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 거나 라고 하는 이제 망가 즉 상녀 노래가 있습니다. 이 상녀 노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제나라 즉 한신과 관련되어 있는 즉 유방과 항우 사이에 싸움이 있었을 때 이제 제나라를 한신이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나라 왕이 도망을 쳤다가 이 유방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나라 왕을 전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한 30리 앞에까지 왔다가 결국에는 목을 찌르고 자살했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그 같이 있었던 섬으로 도망갔던 그 제나라 왕 전횡의 이 특공대 500여 명이 다 목을 찔러가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만들어 부른 노래가 바로 해로행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해로가 또는 망가라고 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이 부춧잎에 맺혀진 이슬과 같다. 그래서 이슬은 다음 아침 돼도 또 맺히지만 인생은 한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슬프게 부른 노래. 이게 바로 뭐냐? 망가. 행이고 해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오듯이 조로라고 하는 거 아침 이슬 것 같다. 비유하자면 아침 이슬 것 같다. 인생이 뭐냐? 인생기야.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인생 얼마나 살 거냐? 아주 짧게 살다 간다. 비유적으로 즉 아침 이슬과 같다. 그 일고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참 힘들게 살아왔다. 지금까지 내 참 힘들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죠. 개당 2강 붕괴하고 슬퍼하면서 그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죠. 우사난망 즉 근심스러운 일은 잊기가 어렵다. 아니 저 잊을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스러운 일은 잊기가 어렵다. 주변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심 우사는 난망이다. 근심은 잊기가 어렵다. 하이해우 그렇다면 근심을 하이 어떻게 풀 것이냐. 해우소, 해우, 근심 푸는 곳,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하죠. 참 잘 지어진 얘기죠. 해우, 어떻게 근심을 풀 것인가? 유유, 오직 뿐이다. 두강, 오직 두강 뿐이다. 두강은 바로 술을 잘 만들었던 술장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강 이러면 그냥 술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로 통칭이 되죠. 그러니까 오직 술뿐이다. 제가 중국에 상하이 갔다가 오면서 이제 마지막 공항에 오기 전에 이제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거기 가니까 두강주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한 15,000원 정도 하던데 한 7, 8년 전입니다. 그래서 한 두 병을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조조의 술 내가 지금 한국어로 막 붙여놨어요. 조조의 술 두강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가면은 한 10병 정도 사와가지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유유두강 오직 두강주뿐이다 오직 술뿐이다 요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저도 지금 저녁인데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고 자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청청자금 푸르고 푸른 옷을 입은 그대여 요거는 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 두 구절
정청자금 유유아심, 푸르고 푸른 옷을 입은 그대, 애달프구나 나의 마음은. 그렇게 푸른 옷을 입은 그대를 빨리 저 뜻이 높고 이런 사람들을, 젊은 친구들을 이제 빨리 그 데리고 와서 같이 정사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뭐 이런 뜻으로 젊은 친구들을 이제 빨리 출세시키고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바로 청청자금 유유아심이라고 하는 걸 넣었습니다. 이걸로 볼 때 그냥 무식한 무인이 아니고 이 조조는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실제로 박학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단이 궁고 침음지금, 단지 그대 생각 때문에, 그대 때문에, 즉 젊은 그대들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그대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침음지금, 지금 내가 노래를 읊고 있다 이렇게 되죠. 유유농명 식야지평, 저 우우하고 이 사슴들이 노래를 울고 있다. 어디에서? 그래서 이 들에서 우우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식야지평, 평이라고 하는 이제 뭐 쑥 비슷하게 생긴 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주로 먹는다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서 우우하고 울고 있다. 아유가빔,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아주 멋진 손님이 찾아와서 고슬취생, 그래서 슬을 타면서 생황을 불고 있다. 역시 이것도 유유농명 식야지평, 그다음에 아유가빈 고슬취생, 요 여덟 글자 요것도 시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에 대해서 많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적절치 않은, 즉 마음을 딱 떠오르는 게 없으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시를, 시 대신에 자기 마음을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명명여월, 달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그대여, 하시가철, 어느 때에 가철 붙잡을 수가 있겠나. 즉 달같이 그렇게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들을 내가 언제 잡아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우종중내 불가단절이라, 이렇게 저 뛰어난 인재를 잡지 못하고 이 세상을 평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슬픔과 근심은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마음 깊은 저 곳에서 우러러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단절이라, 끊어낼 수가 없다. 원래 인간 본성이, 내 본성이, 또 세상을 평정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 능력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 난세를 좀 밝혀보자고 하는 이런 걱정, 근심이 이 마음속에서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월맥도천, 맥과 천은 이 가로 세로로 쭉 이어진 논뚝 밭두길을 얘기합니다. 자, 논뚝길 밭두길을 넘어서 왕룡상전,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누군가가 또는 내가 만나게 되면은 왕룡, 이게 이제 허리를 굽히다는 뜻이죠. 허리를 굽혀서 서로 잘 있었느냐, 아직 살아있느냐, 누구는 어떻게 죽었느냐,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냐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눈다. 다음, 개활다면 심념구운, 개활은 떨어져 있다. 떨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속으로는 옛날에 있었던 이 은혜라든가 있었던 얘기를 쭉 하고 이렇게 푼다. 이런 얘기죠. 한 번씩 전쟁하거나 또 서로 만나고 또는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월명성이 오장남비는 남비한다 라고 하는 요거는 소동파의 적벽부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데 오작이, 즉 갈가마귀들이 남쪽으로 날아간다. 요수삼잡 하지가이요, 이 나무를 세 바퀴 돌았으나 어느 가지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삼국지 연의에서 이제 결국 유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벽대전을 앞두고 이제 조조가 이 시를 딱 읊으니까 아 이거 요수삼잡 화지가일이요. 즉 나무를 세 바퀴 돌았으나 어느 가지에 의지할 곳이 없다. 이거 굉장히 불길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바꿉시다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서 조조가 창으로 유복을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복은 유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굉장히 이제 위나라의 중신인데 실제로 이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이제 그 나관중이 이 삼국지를 쓰면서 굉장한 왜곡을 했다. 즉 조조를 악도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왜곡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삼불염고 지 해불염신 산은 높은 것을 싫어하지 않고 바다는 깊은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즉 뭐든지 덕이 쌓이면 좋다 이런 얘기죠. 주공토포 주공은 입에 물고 있는 음식을 밖으로 토해냈다. 즉 손님이 찾아오면 입에 물고 있던 음식도 뱉어내고 손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주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문왕, 무왕, 그리고 무왕의 동생이 이제 주공인데 그래서 무왕의 아들인 성왕을 도와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주공은 밥을 먹다가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입에 걸 토해내고 손님을 맞았고 악발, 즉 머리를 감다가도 제대로 못 감고 손님이 오면 머리를 묶은 채로 뛰어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들이 나오면 많이 그렇게 참된 인사,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기도 이제 조조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 기심, 천하가 드디어 자기의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조조의 고한행이라고 합니다. 이 힘들고 추운 곳에 간다. 역시 행자가 붙으면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 노래인데, 이 조조의 이 시 중에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즉, 전쟁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고한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의 이 전쟁에 대한 조조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가 바로 고한행이다. 북산 태행산 간제하외외. 자, 북쪽 산으로 태행산으로 높이 올라간다. 어찌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산이 외외한지 즉 산이 높고 가파른지 양장판 힐굴 즉 굽이굽이 구절양장의 이러한 길들이 계속해서 굽어져 있고 거륜 위지체 결국에는 수레 바퀴가 빠져서 깨졌다. 수목하 소소 수목은 어찌나 쓸쓸한 소리를 내는지 그래서 북풍성 정비 북풍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삭풍이라고 하죠. 삭풍은 어찌나 바람 소리가 슬픈지 웅비 대아준 이 곰들은 나를 향해서 달겨들듯이 앉아 있고 이 호표 이건 호자입니다. 이 호랑이 호자 호표 호랑이와 범들 저 표범들은 레로제 즉 이 길로 내려와 가지고 울부짖고 있다. 계곡 소인민 이 계곡이 깊어서 사람들도 거의 없고 거기에다가 설락하비비 눈은 내리는데 쌍눈이 너무나 바람 속에서 휘달리면서 내리고 있다. 정경장탄식 원행다소회 즉 조정을 고개 돌려 조정을 바라보니 저절로 긴 한숨이 나온다. 그래서 원행길에 즉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멀리 가는 이 길에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떠오르는지 아심하 부를 내 마음이 어찌나 슬프고 우울한지 사욕 일동귀 마음속에는 동쪽으로 즉 동쪽은 조조의 고향을 뜻합니다. 이 조조는
관동에 있었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함곡관입니다. 함곡관을 가지고 함곡관 동쪽을 이제 동관이라고 합니다. 관동 또는 동관이라고. 함곡관 서쪽, 함곡관은 이 장안 입구를 이제 입구에 있는 그 산을 산이고 그 산에 세워져 있는 요새가 바로 함곡관. 그래서 함곡관을 기준으로 동관, 서관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욕, 마음속으로는 진짜 뭐 하고 싶다. 1. 동기, 동쪽으로 돌아가기, 돌아가고 싶다. 수심교량절, 물은 깊어 이 다리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길 건너려고 해도 물 건너려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노정배회, 길이 교량이 떨어졌으니까 다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길 중앙에 서서 그냥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다. 미혹실고로, 거기다가 정신도 혼미해가지고 결국에는 늘 다니던 옛날 길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방모무숙석, 날은 저무는데 잠들 곳은 없구나. 행행일이원, 가도 가도 해는 저물고 길은 가야갈 길은 멀고. 임마동식이, 사람도 말도 동시에 다 배가 고파가지고 줄이게 되었다. 그래서 담낭행취신, 어깨에 메고 있는 이 짐들을 전부 다 풀고 이 나무를, 풀나무들, 즉 뗄나무들을 구해와서 부빙지장미, 도끼로 얼음을 깨어 겨우 죽을 써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 슬픈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비피동산시, 여기에 같이 온 이 동료들, 군사들이 동산의 노래, 옛날 내가 살던 고향 노래를 막 부르니까 얼마나 동산 노래가 슬픈지. 유유사아에, 이 슬프게도 내 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한다 라고 하는 시가 바로 이 고한행이라고 하는 조조의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볼 때 전쟁터에서 겪고 있는 이 병사들과 자신의 마음,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가져다 주고자 하는, 물론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한 말 시절에 군웅이 할과하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 안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할 때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 백성들, 인민들의 이러한 이제 곧 가슴 아픈 사연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조의 관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제, 이제 지금 현재 세월이 경자년 초동, 지금 올해 초가을, 오늘 좀 전에 이제 쓴 것인데 금정산하에서 기산이라고 하는 제 호입니다. 제가 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자 위에다 훈초가 있는데 호리하면은 저승을 뜻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호리다라고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횡이라고 하는 이 제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유방과 싸우다가 결국 한신에 의해 가지고 한신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제나라 왕에서 쫓겨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결을 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호리행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죽은 사람들을 부르는 노래, 이게 전부 이제 호리행이라고 시도 많이 나왔지만 호리행은 호리라고, 호리행은 호리가 또는 호리행은 망가, 즉 상녀 소리입니다. 사람 죽었을 때 시체로 옮겨 묻는. 그래서 부춧잎에 풀잎은 이슬은 뭐 금방 떨어지고 그러나 다시 내일 아침에 다시 열리지만은 달리지만은 인간은 한번 가면은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서 따가지고 호리행이라고 하는, 즉 저승으로 가는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역시 조조의 시입니다. 자, 동관유의사, 동쪽 관 동쪽에
의사가 있다, 뜻 있는 선비들이 있다. 동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동쪽에서 장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관이 함곡관이라고 합니다. 이 함곡관의 동쪽을 관동, 동관이라고 하고 그쪽 너머를 서안, 요즘에 장안을 서안이라고 하죠. 시안, 시안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나라는 원래 장안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장안에서 나중에 낙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 동천, 주나라가 동으로 수도를 이전했다 해서 동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주나라를 서주시대라 하고 서주, 그래서 장안을 수도로 하는,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 옮긴 것을, 이제 수도를 옮겼을 때 그 이후에 동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주 시대부터 굉장히 이제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되죠. 동주 시대부터 그렇게 하는데 역시 그 관 동쪽 관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관 하면은 이 함곡관 동쪽, 즉 함곡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서해, 중국은 우리가 서해 황해를 서해라고 하듯이 중국인들은 그 서해를 뭐냐면 동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관동, 함곡관 동쪽에는 많은 의사들이 있어서 흥병, 저 동탁이 이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자기가 모든 걸 휘두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병사를 일으켜, 의사들이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토군용, 군용들, 여러 명의 이 흉악한 이 나쁜 이 인간들을 이제 토벌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조조를 비롯해서 원소 뭐 여러 군웅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삼국지 처음 머리에 이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웅들이 모여가지고 동탁을 이제 처부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죠. 초기회 맹진. 처음에는 맹진에서 회합을 가졌다. 맹진이라고 하는 것은 황하강에서 저쪽 장안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고기 그것을 이제 맹진이라고 합니다. 그 나루를. 그리고 이 맹진은 주나라 무왕이, 즉 주나라 문왕 아들이 무왕이죠. 무왕의 동생이 이제 아까 주공이라고 했는데 이 무왕이 은나라를 치기 위해서 저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모든 군사들을 맹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아서 치러 가가지고 결국에는 주왕을, 이 은나라의 주왕을 없애고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왕이라고 하는 그 나쁜 왕, 그래서 하나라의 거랑과 주나라의 저 은나라의 주왕, 걸주라고 하죠. 아주 사악한 왕들. 그래서 이 거기 맹진, 맹진에서 회합을 했듯이 처음에 이 관동의 의사들도 맹진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심제 함양, 마음속으로는 다 함양을 뜻에 두고 있었다.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함양을 지키고자 했고, 즉 다시 말하면 함양은 장안이죠. 장안, 즉 다시 말하면 한나라를 붕시키고자 나라를 일으켰고 뜻은 한나라 붕에 있었다. 흥병의 뜻은. 그러나 군합, 이 군대를 합치는 데에는 힘이 부족하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주저히 안행, 이리저리 결단도 못 내리고 이리저리 하다가 보니까 안행, 안행은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쫙 모아서 가는 게 아니고 뒤처지는 놈, 빨리 가는 놈 이렇게 쭉 하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 통솔이 잘 안 돼서 개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리 사인제, 서로 자기 세력이 좀 세지고 이러면은 약한 세력을 또 자기 것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또 싸움하고 해가지고 세력과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었다. 그리고 사환 자상적, 그리고 서로 대장이 되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이렇게 군용을 타도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이런 식으로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동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으킨 이러한 이제 군웅들이 모인 것이 결국에는 서로 간의 싸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죠. 회남제 칭호. 해남에서는 아우가, 이때 아우는 원소의 동생인
원소의 아우인 원수를 얘기합니다. 해남에서 운거하고 있었죠. 해남의 왕으로서 운거를 하고 있었는데, 해남제였던 원술이 칭호, 황제를 칭하고, 그리고 각세, 즉, 옥세를 새긴다. 즉, 황제의 옥세를 새겼다. 북방은 원소가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즉, 원술의 형 원소가 차지하고 있었죠. 병주, 기주, 유주, 뭐, 이런 곳들. 즉, 우리나라 북쪽의 요동 쪽, 옛날에 우리가 요동반도까지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옆이 바로 유주, 기주, 병주, 청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북방이라고 거기서 볼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북방 지역이죠. 북방에서는 이 옥세를 새겨가지고 왕이 황제가 되려고 했고 원소가 계갑생기습 갑옷 속에서는 기와 석회와 이가 파서 석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머릿니의 새끼 알을 석회라고 합니다. 석회와 이가 이 버글버글거리고 갑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속에 석회와 이가 버글거리니까 얼마나 저 힘들겠어요. 그리고 만성이 사망. 그리고 이러한 전쟁 통해 만 백성이 다 죽어나갔다. 백골로 로야 백골이 죽어나가지고 썩은 시체들이 어디에? 들에 가득하게 지금 쌓여 있고, 천리 무계명. 아무리 가도, 천리를 지나가도, 다구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민 백유일. 살아있는 사람은 백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된다. 염지. 이걸 생각하니, 단지장. 바로, 장이 쓰러진 것 같다. 즉, 다시 말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애간장이 탁 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큼 조조라고 하는 인물을 아까 삼국지라고 하는 나관중이 지나치게 주위를, 유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물론 조조가 완전 사악한 인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알지만은, 그러나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사 삼국지가 있습니다. 진수가 쓴 정사, 진짜 역사서로서의 삼국지. 이거는 위나라가 중심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그 정사 삼국지에는 보면은 조조에 대해서, 물론 조조의 잘못도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조조가 그렇게 나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정통을, 삼국지의 정통을 위나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관중은 하여튼 어떤 생각이었는지 조조를 굉장히 사악한 인간으로 봤다는, 그래서 조조에 대한 이 첫인상이 그리고 인상이 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크기에 의해 가지고 많이 평가절하되고 있지만 실제로 재평가되어야 될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조조와 관련된 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조조의 아들 셋째 아들인 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은 하필 성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필 붓을 놓으면 들었다 하면은 붓을 들었다 놓으면은 문장이 이루어진다. 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조식의 칠보시가 유명합니다. 조조의 형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되어 가지고 위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조조는 황제가 되었냐? 황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조조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조비가 비로소 이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이 헌제 유협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헌제를 사냥용으로 봉하고 선양의 형식을 받아서 결국에는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위무제로 추전을 하죠. 그래서 이 조조는 절대로 한나라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비가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을 불렀습니다. 왜냐? 이 조조는 자기 세 번째 아들인 조식을 왕으로 할까? 자기 후계자로 할까? 아니면은 조비를 첫째를 후계자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소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소는 자기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형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도대전에서 누구에게? 조조에게 격파당했습니다. 10배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결국에는 자식을 잘못 뭐그 다스린 바람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조조가 알겠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왕위를 물려받게 된이 조비가 동생을 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짓는다며 내가 일곱 발짝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어라. 만약에 못 지으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각오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일곱 걸음 딱 걷고 딱 끝나자마자 조식이 시를 지었습니다. 자두 연두기. 자, 이게 이제 두는 콩이죠. 콩을 삶는데 콩깍지하고 콩대를 가지고 콩을 삶는구나. 두제 보중읍. 콩은 소 속에서 우는구나. 콩이 막 삶기면서 보질 소리 나니까 코소 속에서 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시 동근생. 본래, 원래 같은 가지에서 났구만. 형제들을 동기라고 보통 하잖아요. 본시 동근생. 같은 가지에서 났구만. 상전. 서로 태움이 어찌 이리 급한고. 결국엔 자기 형제 사이의 갈등을 이 시로서 탁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조비가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좋다. 니의 잘못은 모두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니는 이제 저쪽으로 가가지고 진왕이 되어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마라. 동화왕도 지냈고 진왕도 지냈고 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진왕이라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진사왕 진왕이라고 하는데 이 이태백의 시에도 보면 진왕석씨 연평낙 두주십천자하나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권주가죠. 장진주도에 진왕을 언급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또 조식의 시를 언급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식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냐 하면은 사령훈이라고 하는 당시 그 진나라 뒤에 진나라 후기 그리고 사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만약에 천하의 문제, 뛰어난 재주를 한석이라고 한다면, 쌀란석이라 한다면, 여덟 말을 누가 가지고 있냐? 조식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10분의 4, 10분의 4가 아니죠. 5분의 4를 조식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팔두지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럴 정도로 뛰어난 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조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어서 공후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후인, 공후라고 하는 것은 기타 비슷하게 생긴 요게 밑이 동그란 뭐 이렇게 그 악기가 있습니다. 그걸 공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후인 하면 공후와 관련된 시는 아니고 이것도 악부 가사, 악부 제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공후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작품들인데 조식의 공후인. 제가 조식의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바로 요 공후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주 내용이 풍부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많은 그런 내용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조식은 조조의 셋째 아들이자 조비 황제의 동생으로서 칠보시를 쓰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제가 뛰어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만 잡았다 하면은 시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했죠. 동작대부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 제갈량이 이제 적벽대전이라는 영화에 또 실제로 적벽대전 아니고도 거기에도 보면은 삼국지라고 하는 남한중국의 삼국지에도 보면은 이 동호 즉 송권과 손잡고 원소를 치고 내려오는 이 조조를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손을 잡을 때에 결국에는 이 주유를 격동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조의 아주 조식의 시를 얘기하면서 동작대부 시를 얘기합니다.
동작 대부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동작이라고 하는 즉 작은 동으로 만든 참새를 얻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동작대를 짓고 이제 큰 궁궐을 지었죠. 그걸 읊은 시가 동작대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에서 동남쪽에 있는 이교를 데려와서 밤새도록 같이 놀고 싶다라고 하는 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를 쫙 외웁니다. 이때 이제 이 시가 이 조식이 지은 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거짓말인 게 조식은 그때 열 몇 살이었고 동작대부가 아직 완성되기 훨씬 전입니다. 즉 동작대부 시는 그 이후에 적벽대전이 208년에 일어났는데 그 시는 213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쨌건 그럴 정도로 뛰어난 시인이다. 저 동작대부 그 내용도 좋습니다. 자 일단 공훈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고전사. 자 술이 놓여져 있다. 높은 정각 위에 술이 놓여져 있네. 친우종아유, 친한 친구들은 나를 따라서 같이 거기에서 술 마시고 노네. 중주방풍선, 중주, 즉 주방 속에는 풍성한 이 안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팽양제비우, 양을 삶고 살찐 소를 잡는구나. 진쟁하 강계 진나라 이 쟁은 아쟁이죠. 진나라의 아쟁은 어찌도 이렇게 슬피 우는가. 제슬 화차여 제 나라의 이 슬은 어찌 이리 부드럽고 하기애한가. 양아주 기가무 양아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아주 멋진 춤이 춤을 추는구나. 양아주에 맞춰서 멋진 춤을 아주 좋은 춤을 춘다. 경락출 명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아주 좋은 시들이 명구들이 쫙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 춤 노래를 들으니까 저절로 좋은 시들이 줄줄 나온다. 낙음 과삼작. 술을 석잔 이상 이제 마셨으니 완대 경서수. 이제 허리띠를 풀고 마음껏 많은 이 안주들을 마음껏 이제 먹어보세. 주칭 청금수. 주인은 청금수 오래오래 살라고 말을 하고 빈봉 만년주. 손님은 주인에게 이 술을 권하면서 만년 동안 살려고 하네. 하여튼 좋은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거죠. 구여 불가망.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박종의 소우. 끝이 너무 박하면은 의가 끊어지게 된다. 즉 끝까지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겸겸군자행.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의 이 덕이여. 겸겸군자덕.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의 덕이여. 경절욕하고 어찌 허리를 굽혀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지금 여기에 만족한다. 허리 굽혀서 뭘 더 바라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부하고 허리 굽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얘기죠. 경풍표백일. 이제 저녁바람이 확 불면서 백일 이제 해가 서쪽으로 기웃기웃하고 하다. 백일이 스치고 경풍은 이제 저녁때 부는 바람입니다. 경풍이 백일을 스쳐가니 광경치소류. 이제 해가 띠웃띠웃 이제 서쪽으로 넘어간다. 성신은 불가제요. 아주 멋진 성스러운 그리고 아주 풍성한 인생의 젊을 때는 다시 두 번 다시 오기 어렵고 백년홀아유라. 이 백년은 훌쩍 내 앞으로 확 지나간다. 즉 인생이 그냥 아주 멋진 시간은 금방 짧고 금방 인생 100년이 확 지나갔다. 생제 화학초. 살아서는 화학 멋진 집에서 살다가 영락 죽어서는 귀상구 산으로 돌아간다. 즉 살았을 때는 멋지게 모든 걸 누리고 살지만 결국엔 죽으면 다 언덕에 가서 무덤이 조그마한 무덤이 되는 게 다 똑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선민수불사. 지금까지 선배들 중에 조상들 중에 죽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지명여가우.
명을 알면 무엇이 근심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식구가 바로 성신은 불가제다 라고 하는 것과 생제화옥처, 살아서는 멋진 집에 살더니 영락귀삼구, 결국 죽어서는 산으로 돌아가네, 선민수불사,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자 누가 있으리요, 지명역하우, 명을 알면, 천명을 알면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이 근심스러우랴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도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편은 말 그대로 명도, 즉 그때 당시에 낙양을 얘기합니다. 위나라가 낙양에 이제 도읍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도편 하면 명도는 낙양을 얘기한다. 조식입니다. 명도 다요녀. 이 낙양에는 아주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다. 경락출소년. 그리고 또 경성에도 역시 다른 말로 경락이라고 하죠. 낙양이죠. 경락. 수도인 낙양에는 많은 소년들이,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 보검직청금. 자기 자신의 어떤 화려한 귀족들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십니다. 보검직청금. 보검은 값어치가 청금이나 된다. 지금 차고 있는 보검이. 그리고 피보 여차선. 내가 입고 있는 옷도 화려하고 아주 산뜻한 옷이다. 두개는 동교도요. 이 닭싸움은 동교에 가면 한다. 또 동쪽 저쪽 교회에 가면은 닭싸움도 하고, 닭싸움 보면서 구경하고 내기하고 도박하고 이렇게 젊은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다. 자기 자신이. 예, 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조비가 불러주지 않으니까, 불러주면은 나라에 충성하려는데 나라에 충성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투개는 동교도요. 주마는 장추관이나, 또 말을 달려가지고 이제 닭싸움 구경하고 막 이러다 재미없으면 말을 달려서 어디에서 장추관, 그때 추는 추자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호도를 말합니다. 호자는 이 오랑캐 호자, 오랑캐의 복숭아다. 그래서 호도라고 합니다. 북쪽에서 온 것이죠. 호도. 예, 이제 그 추자, 즉 호도입니다. 호도나무가 꽉 차 있는 그쪽으로 가서 말을 달린다. 지빙 미능반. 아직까지 시큰 달리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반도 제대로 못 달렸는데, 그런데 말을 달리다가 딱 보니까 쌍토 과전, 두 마리 토끼가 내 앞으로 싹 지나간다. 람궁 오명적. 오명적 활을 뽑아가지고 토끼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람궁에서 오명전, 첫 명전 잡아당깁니다. 뭐 요 소리가 쉐악 하는 까마귀 소리가 난다 해서 오적이라고 해야 합니다. 첩오적, 람궁 첩오적. 그래서 활을 날려서 오적을 끼워서 쏘니까 장구 상남산, 활을 이리저리 쏘면서 남산으로 지금 말을 타고 달려 올라간다. 좌만인 우발, 왼쪽으로 당겨서 오른쪽에 있는 짐승이나 뭐 이런 쪽 표적을 삼아서 쏘니까 일종 양금년, 화살 한 대에 두 마리의 짐승이 바로 잡혔다. 여교 미급전, 아직까지 남은 재주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근데 벌써 이제 이 토끼몰이라든가 이 사냥놀이가 끝이 나게 되었다. 앙수 접비연, 그리고 또 하늘을 보니까 날아가는 이 연, 솔개가 보여서 손을 들어서 솔개를 향해서 쏘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잡았다는 얘기죠. 관자함 칭선,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잘한다고 소리를 친다. 함, 관자들이 함 다 함께 소리친다. 썸, 좋다, 잘한다 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중공귀아연, 많은 거기에 있는 모래꾼들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의 아름다운 재주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자, 실컷 다 끝났으니까 돌아와서 이제 연애를 베풀어야 되겠죠. 귀례연평나, 이게 이제 나중에 이태백의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태백이 진앙석시 연평낙
두주십천자하나 할 때, 요, 이제, 시를 인용을 합니다. 그, 장진주에서. 귀래연 평낙. 평낙이라고, 평낙간에 와서 연애를 베푸는데, 미주 두십천. 아름다운 소리 두십천. 십천이니까, 뭐라 해야 돼? 만석이나 된다. 만말이나 된다. 이 말이야. 그만큼 술이 아름다운 술이 가득하다. 회리전태야. 회에다가 잉어에다가 뭐 이런 그다음에 그 무슨 알, 저 새우 알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제 안주들이 풍성하고 한별자홍번 그리고 별주부. 별주부 하니까 이 거북이죠. 거북이 자라 이런 것들을 잡고 요리하고 그 다음에 웅번, 곰 발바닥 요리 뭐 등등 것까지 오만 안조들이 가득 차 있다. 명전 소필력 소리 지르고 이렇게 휘파람 불면서 몰이를 해준 이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열자, 경, 장년 전부 다 차례대로 예, 나이 순서나 뭐 이런 높이 저거 순서대로 직급의 순서대로 쫙 앉아서 오랫동안의 연애를 이제 즐기고 있다. 연편 구경.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구향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놀이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펼치고 있고, 교첩 유만단. 아주 그들이 펼치는 이러한 구향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기 이를 데 없어 여러 가지 재주들이 가득 차 있다. 백일 서남치.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보검 차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저 투게도 놀이도 하고 산 놀이 뭐 이렇게 다 끝나고 하루가 지나니까 백일이 서남치. 이제 해가니 연엿 서남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으니까 광경불가반이다. 그리고 이제 해는 다시 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은 운산 환승읍. 이제 구름이 흩어지듯이 전부 성읍으로 각자 집으로 쫙 흩어지지만은 청신 맑은 새벽이 되면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불의 환 다시 전부 모여서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즉 귀족 자제 왕자로서의 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자기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왕자이면서 진왕에 봉해지고 했지만은 자기의 뜻은 나라를 위해서 조정해 나가지고 뜻을 펼치고 싶은데 조비는 절대로 자기를 부르지 않고 저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어라. 절대로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결국 40몇 살에 젊은 나이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정말 슬픈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조와 조조의 아들의 시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조조의 시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20여 수 되고 조조의 맏아들인 조비도 시나 노래에 관련된 논문도 쓸 정도로 그리고 60여 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조식의 시입니다. 조식은 훨씬 더 많은 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조조 시대, 조조 조비 조식 이걸 근한풍골이라고 합니다. 근한풍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근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한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유협, 즉 헌제 시절이 근한이라고 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근한 시대의 풍골이라서 근한풍골이라고 이렇게 조식, 조조, 조비, 조식 이런 사람들과 왕찬을 비롯한 뭐 근한 칠자 뭐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전쟁의 아픔, 전쟁의 슬픔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사실적으로 노래한 이런 것들을 근한풍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한풍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들을 더 봐야 되겠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또 조조와 조식 두 사람의 시를 각각 세 편씩 감상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11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각이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과 관련된 그 시들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황학루 시, 즉 최고의 황문명 시. 황학루에 가서 결국에는 붓을 들지 못하고 붓을 던졌다고 하는 이태백의 이 황학루에서 시를 짓지 못하고 봉황루에 가서 시를 지었다는 등봉황루 시. 그 다음 악양루 시. 악양루 시는 두보의 악양루 시가 있죠. 그리고 악양루기를 쓴 범중음의 악양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왕각이라고 하는 그 왕발의 등왕각에 가서 읊은 등왕각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누각과 각에 얽혀져 있는 시들에 관해서 12월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1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